상국 발효한 걸 언제부터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달 일약반지라도 그 효능이 바로 나오는 애들이니까 우미자를 먹고 좀 있다가 개를 먹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으고 순환시키는데 좋아요. 나중에 이제 청동도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나고 우울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한 잔 마시는 차로는 최고의 차. 그러니까 노폐물 빼고 항염? 감기 걸렸을 때 제가 포도 얘기했죠. 감기약이라고. 항바이러스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국차 가지고 티스푼으로 감기 걸렸을 때 아침, 점심, 저녁 한 스푼씩 먹으면 감기 정말 잘 나아요. 한 달 후부터는 무난히 먹을 수 있어요. 발효도 잘 되고 용이한 나이에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감기약으로도 좋고 항균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순환으로도 좋고 노폐물 그러니까 종합 초본율 풀 중에서는 또 종합적인 걸 해주는 게 산국 감국이에요. 잎 줄기 다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오늘은 꽃만 했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산국은 어떻게 발효액을 담을까요? 산국 발효 기술을 김 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종균은요. 사과하고 더 생략해서 그냥 쓸게요. 왜냐하면 꽃들은 조직들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발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조꽃 상태에서 보면 꽃잎이 조금 적은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뭐냐면 꽃이 막 지면서 순환될 때인데 이때 호르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안정적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깊은 병이 아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뻐근하거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걸로 좋아요. 저걸로 가지고 술을 담아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부절초 술이하고 감국술을 담아보면 아, 왜 술을 담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술 맛과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는 게 그 부분이고 맛이 좋아요. 일단 기분 좋고 지금 산국들 막 피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 정도에 가면 그 열매가 아주 무거워지고 딱딱해져 있어요. 요때 따갑고 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꽃 피고 꼭 한 15일 정도 후에 한 번 더 그 기능성으로 수집을 해도 되는데 일반 꽃으로는 기능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백합, 인동, 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나머지 꽃은 그렇게 약이라고 크게 표현을 못해요. 국화과예요. 국화과는 혼합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피를 돌려주는 거예요. 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약재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두통오고 이런 거 있죠? 다 위로 쏠려서 그런 거걸랑요? 저게 다 많이 해결해요. 그래서 국화과 먹으면 마음 편하고 염증 잡아주고 미세충 잡아주고 노폐물 잡아주고 등등등의 아주 특화된 약은 아니지만 아주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풀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나물로도 끓여 먹어도 되고 잎을 가지고 발효해도 돼요. 그냥 병에다가 1.5kg 정도 넣으면 부피가 제법 돼요. 이번에 12리터짜리 쓸 건데 물을 3배, 4.5, 5리터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 바닷물을 한 컵씩 넣을 거예요. 200ml 정도. 그러면 요 두 개가 6kg예요. 얘에 대해서는 1.5 곱하기 0.67을 적용할 거고요. 또 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요. 26% 수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4.5kg 곱하기 0.25. 요게 설탕량이에요. 2.2kg요. 설탕량은 2.2kg입니다. 오늘 설탕량은요.
국화에 대해서 1kg, 물에 대해서 1.67kg, 물량은 4.5리터. 그리고 바닷물 한 컵. 1% 소금을 넣어도 돼요. 혼합발효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물도 한컵 넣고 소금을 하면 60g을 넣고요. 대신에 설탕을 얼마를 줄이냐면요. 2.5에 1% 1.936kg. 2kg 정도. 1.94. 94로 가요. 이거는 그냥 당으로만 했을 때. 당으로만 했을 때 계산식은 요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했을 때는 소금은 60g, 설탕은 1.94. 둘 중에 선택은 임의대로 하세요. 소금을 60g 넣으면 설탕을 1.94kg로 가고, 소금을 안 넣으시면 그냥 2.2kg로 가시면 된다고요. 6kg에 1% 그걸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원액을 그냥 먹을 때가 있어요. 원액을 그냥 먹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0.7이나 0.8이 맛있어요. 그냥 먹을 때 1이 들어가면 벌써 짜져요. 그런데 얘들은 왜 1을 넣냐면 물에 많이 희석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진해요. 그 향이.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거나 이럴 때는 당발효가 더 낫고, 당발효보다는 약으로 좀더 기능성을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이러면 소금을 가는 거고. 근데 아마 용도는 당발효가 더 많을 듯 싶어요. 바닷물이 3%가 넘으면 당을 안 써요. 0.5부터 써요. 그래서 이 구간이 2.5라서 2.5의 구간을 두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아까 1%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빠진 거냐면 3 빼기 1이 된 거예요. 2.2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2.2가 아니고 2예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76으로 바뀌었어요? 네. 수정합니다. 설탕이 1.76으로 바뀌었답니다. 혼합할 때. 소금 60g, 빵 1.76. 참고로 김용연 농업생명공학자는 11월부터 발효 특강을 확장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주 토요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주소지에서,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충주시 주소지에서 발효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발효 특강 참석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국 발효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산국 발효 실습 장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